할렐루야, 진짜 살 길입니다. 흡연에서 해방받게 하려면 어떻게 도와주나요? 한 남자가 밤 예배 후에 울면서 나에게 왔다. 그가 말했다. 핵인 목사님은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제 양심은 저를 정죄합니다. 저는 63세인데요. 12살 때부터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젠 벗어나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드리고 말고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이란 그렇게 하도록 내게 허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허락해 드립니다. 정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가 허락하자 내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의 삶에 대한 니코틴의 능력을 끊어버리노라.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노라. 다음번에 당신이 피우는 담배는 당신을 병들게 할 것이다. 그가 후에 내게 말했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갔어요. 보통은 내가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담배 피우는 것이었지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날 밤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요. 내가 집을 떠날 때는 호주머니에 담배를 갖고 다녔어요. 라고 말했다. 이 사람은 트럭 운전사였다. 그날 아침 그는 그가 아는 사람을 픽업했다. 그 승객은 트럭에 탈 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내리고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마침내 내가 그에게 담뱃불을 꺼달라고 해야 했죠. 나는 내 삶에서 병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라고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중독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독의 능력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중독에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지금까지 케네스 헤긴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 길이었습니다.